내일은 고 김용균님의 일주기입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해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에 자괴감이 듭니다. 산재 사망 사고는 어제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슬픕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원청 무죄, 하청 유죄 원칙은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괴로워하며 목도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절망은 김용균님의 어머니가 아직도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는 청와대까지 이따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 담벼락을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사항은 어디서 사라진 것인지, 중대재해 기업을 처벌하는 기업살인법 논의는 가능한 것인지 물어도 그 누구 하나 답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김용균 재단을 만들고 다음에 희생자가 없게 해달라는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들의 외침은 그래도 희망이지 않는가 말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촛불 시민들이 이건 나라냐라고 외치는 현실을 목도하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촛불 시민들이 이건 나라냐라고 외치는 현실을 목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은 이 외침에 무조건 반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